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캐서린 브라운 하와이대 교수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면서 미래를 기획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무튼 캐서린 브라운은 하와이대 교수이자 사역가이자 예언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서울의 하늘이 열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합니다. 하늘이 성령, 그러니까 어떤 이 캐서린 브라운을 통해서 환상적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미리 서울의 하늘에 열린다. 열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이죠? 아니면 뭐가 열린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문화가 열린다. 수출길이 열린다. 아무튼 좋은 건데 이 광경을 보니까 위에 누가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 하나님이 앉아서 지켜보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땠냐면 장엄한 광경이었었다. 그냥 보통의 이렇게 우리가 스쳐가는 그런 광경이 아니라 너무나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광경이었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활시키고 하늘이 한국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선택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두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항공에, 서울의 상공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가지고 있고 한 천사는 금빛 액체가 든 사발을 들고 있었다. 엄청나죠? 이 나팔은 뭡니까,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부는, 진군, 출정, 전쟁에 나가는 진군이나 출정할 때 부는 것으로 상징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진한다. 아니면은 발전한다. 아니면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작용된다. 이건데, 천사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게 하늘에서 어떤 하늘의 명을 이행하는 자. 이게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죠. 나팔을 천사가 불고 있었다. 그건 뭐예요? 출정 준비한다. 아니면 부활을 준비한다. 진군한다. 이런 뜻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요 다른 천사, 두 천사 중에서 천사가 금빛 액체를 수도권 안에 다 쏟아부었다. 자, 이 금빛 액체, 이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금빛 액체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 우리가 말하면 부, 풍요로움,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다른 사람이 예언한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과학혁명과 정신혁명이 일어날 것이다와 어떻게 보면 금빛 액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쏟아부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상공에, 서울 상공에 이걸 쏟아부었다. 그런데 여기서 봐요. 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두 천사가 나팔을 불자 진군 명령이 내린 거죠. 출정 준비가 된 것이죠. 전진하라, 시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때 금빛 액체를 부었다는 것은 경제, 부, 풍요, 이건 뭐예요? 부국, 강병, 부활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금빛 액체가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요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패권국, 아니면은 세계 중심국,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어때요?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된다. 자, 이것은
다른 예언자가도 말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샴볼트 있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신기술 3개를 주겠다. 신기술 3개를 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세계의 기업들을 재편하고 제3세계, 어?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국가를 구원한다. 그러면 이 신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물질처럼 낮은 데서부터 고이는, 여러분 상선 약수 이런 말 들어봤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항상 자기를 낮춘다.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낮추다 보니까 이게 기화돼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이 신기술은 뭐냐면 지금의 가난한 자, 뭐냐면 경제에서 소외된 자, 어때요? 실업자, 그 다음에 육아나 출산으로부터 멀어져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주부,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퇴직해서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는 어르신들, 그리고 어때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빚을 졌어. 그리고 할 수 없이 어떤 사법권에서 피해를 봤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간다 이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힘으로 전 세계를 누르고 제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구촌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 북한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휴전선에, 국경선에 천사가 지금 관리자로 배치돼 있다. 보이지 않게. 왜 배치돼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휴전선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DMZ에 지피는 없앴지만은 그래도 어떤 담당자, 수색대들이 있죠. 그런데 DMZ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배치돼 있다. 이건 뭡니까? 하늘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한다. 그럼 곧 뭐예요? 통일이죠. 여러분 통일은 이렇게 말하면 누구의 뜻이에요? 통일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야. 우리의 뜻이 아니야. 각자가 나는 통일 싫다 이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참한 현상들을 보여줬다. 북한 안 갔지만은 북한의 처참한 그런 광경을 봤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봤다 이거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불쌍한 백성. 이게 누구예요? 인민이죠. 북한 인민. 인민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불쌍한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구원해준다. 아니면 해방해준다. 이런 뜻이죠. 불쌍하다 이거야. 왜? 지금 착취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고 뭔가 불쌍한 백성이 됐다. 불쌍한 인민이다. 뭔가 깨우치지 못했지만은 불쌍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이 입증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어때요? 두렵지 않죠? 희망이 있지만 북한의 정권 자체는 두려워요. 인민들에게는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불쌍하게 인민을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이겠죠? 자, 그러면서 북한의 인민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뭐 다른 예언과 그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아요. 우리나라 정감 녹가도
뭐가 맞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감록에는 여기 신기술로 세계를 지배한다. 샴볼트도 있지만은 정감록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도령이 어디를? 조선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조선이 사람들은 아 일본이 무너뜨리지 않느냐. 근데 지금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북한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입니다. 거기가 단지 조선이 이 씨에서 지금 뭘로 됐어요? 김씨로 됐을 뿐이지 조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감록에서도 조선을 무너뜨리고 정도령이 계룡산자락에서 800년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이 계룡산자락이라는 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이게 맞나? 맞습니다. 왜요? 옛날에 연기군 공주 여기 했던 대로 새로운 도시가 내려간 게 세종시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내려갔냐면 고대가 내려갔어요. 고대는 뭡니까? 코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내려갔어요? 홍익대. 홍익은 뭡니까?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건국사상 홍익인가? 그러면은 고대와 홍익대, 그러니까 코리아와, 이 코리아와, 응? 코리아와 홍익인간이 내려갔는데 여기다가 누가 또 내려갔어? 우리의 성군이 세종대왕이 내려가서 세종시가 됐습니다. 계획도시가 됐죠? 놀랍죠? 여기 보면. 봐요. 홍익인간은 우리의 한국, 배달국, 조선, 지금 한국으로 내려오는 그 이념이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코리아라고 합니다. 고려라고 해요. 근데 고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건국사상에서 고려로 내려갔다가 조선의 세종대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만들어졌죠. 또 이것뿐입니까? 자, 계룡시에 이 계룡은 용이 닭벼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 자체가 황제인데 벼슬까지 했으니 황제 중에 황제. 그럼 천황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룡시에도 뭐가 내려갔어요? 계룡대가 내려갔어요. 계룡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군과 행정입니다. 이것만 내려갔습니까? 백성을 먹여 살릴 과학. 응? 이 과학이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대전이 보면은 큰 밭이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뭐 태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큰 밭은 뭡니까? 밭이 커서 국민을 먹여 살릴 그런 밭이다. 근데 거기에 과학이 내려갔으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여 살릴 것은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 영농, 그렇죠? 그 다음에 나름 첨단 과학, IT 이런 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 살릴 디지털 시대를 이끌 그런 과학이다. 그게 대전으로 내려갔다. 그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죠. 그러면은 자 봐요. 행정타운 세종시, 그 다음에 군타운 계룡시, 그 다음에 과학 먹거리의 타운 과학시 대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벨트로 내려간 곳이 계룡시 아닙니까? 계룡산 근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죠? 왜 계룡산 근처가 그렇게 수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 여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 봐요. 계룡산에서 이렇게 속리산으로 했고 소백산으로 빠지는 이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여기 금강이 여기서 대청호수, 그 다음에 세종시, 공주, 부여, 군산으로 빠지는 이 라인. 그러면은 요 산라인과 요 물라인이 태극무양이 된 곳이 우리나라 어디밖에 없어요? 계룡시 근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은 이 물라인과 이 산맥 사이에 있는 뭔가 가운데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그럼 충청도 자체가 뭐예요? 한자를 쓰면은 이겁니다. 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나누면 어떻게 해요? 파자로 하면 중,
힘입니다. 그러면 이 태극문양의 가운데는 뭘까? 중방 아닙니까? 중방. 예? 그러면 중방이 어딨냐? 세계 재단을 보면 알 수 있죠. 세계 재단의 꼭지점,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작죠.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으나 위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돼서 요 끝에는 어때요? 무와 유가 만나는 곳,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 태극과 무극이 만나는 곳이라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것이 피라미드예요. 세 개. 이쪽으로 한 300개. 아메리카로 1700개. 지금 발견되는 것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증된 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가 여기 또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해 줄게요. 왜 계룡시가 아니 계룡산 근처가 이렇게 태극문양이 겹치고 세계 피라미드 재단이 겹치는데 가리키는 곳이 거기냐.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도. 자 보십시오. 세종시 금강다리 건너가기 전에 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다리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에 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시에 노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이 똑같이 사각으로 돼 있죠? 그럼 사각형의 중심부 위치를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게 아니지만은 그 위치가 나성, 감성, 유성, 노성이 이렇게 사각성으로 돼 있더라. 계룡산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은 계룡산 북동쪽으로 가면은 자락에 오색으로 물들여서 금박을 입혀서 비단으로 병풍을 만들었다. 그럼 뭔가 병풍이 감춘 거죠. 그럼 금병산과 여기 바람재가 바람재 쉼터가 감춘 것 여기가 뭐냐? 여기가 중방입니다. 여기가 중방이에요. 거기가 중뱅이라고 해죠 어른들은. 근데 이 뱅이 보십시오. 아니 N 뱅이 뭐냐면 여러분 빅뱅 할 때 큰 폭발이라는 말과 부활과 관련돼 있죠. 그럼 중뱅 어른들은 그런데 이게 중방입니다. 그럼 가운데서 대폭발한다. 부활이죠. 그러면은 이 태극문양과 세계재단이 가리키는 곳이 겹친 곳 그 꼭지점이 어디 있다? 금병산과 바람재가 감춘 중방에 있다. 중뱅에 있다. 빅뱅에 있다. 여러분 캐서린 브라운의 예언을 들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예언과 아니면 다른 예언과 이렇게 보면 이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져요.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캐서린 브라운 하와이대 교수의 한반도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